그러세요. 아니, 고향이 어디요? 안성이요. 용인진 안성. 아우, 터키에는 방에서 꼼짝도 안 하고, 아이고, 심심해 죽겠네. 그래도 병원에 있을 때는 영감 놀리는 재미라도 있었는데. 그래서 영감 뭐 하고 있나? 한번 전화라도 해볼까? 여보세요? 어, 난데. 아저 댁에서 간병하는 그 영감님의 사모님. 아, 예. 안녕하세요. 아, 저 혹시 우리 영감 뭐 수상한 거 없어? 수상한 거요? 왜? 그 저 얼굴에 그냥 회대박 쓴 것처럼 하얗게 분칠하고 콧소리 흥흥 내는 그런 여자가 왔다 갔다든지 그런 거. 여자분이 다녀간 건 못 뵀고요. 휴대폰이 새로 생기신 것 같던데. 뭐야? 휴대폰이 생겨? 아니 이놈의 영감탱이가 휴대폰을 또 어떻게 마련했어? 아니 저 이봐요. 저 다음번에는 우리 영감한테 아주 사소한 거라도 뭐 수상한 점 있으면 그 즉시 나한테 보고해요. 어? 예, 알겠습니다. 네, 그럼 수고해요. 예, 너 혹시 아버지한테 휴대폰 사줬니? 아니요.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? 방금 간병인하고 통화했는데 너 아버지한테 휴대폰이 생겼대. 아니 그러니까 뭐야, 이 심업분이 이 사기꾼이 또 왔다 갔다는 거 아니야 이거? 그 여자가 왔다 갔든지 말든지 이제 그만 신경 쓰고 엄마 인생이나 즐기면서 사세요. 아니 누가 신경 쓴대. 감시하는 거지. 네가 그랬잖아. 너희 아버지가 잘못한 게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. 아 감시를 해야 잘못한 게 있는지 없는지 알 거 아니야. 민 변호사 왔나 봐요. 응? 큰 사모님 안녕하셨습니까? 에, 그래 어서 앉게나. 예. 아버지는 만나보셨나요? 예. 자네 저 우리 영감한테 휴대폰 사줬나? 예?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. 아유 아니면 됐어. 근데 영감 어떻게 지내고 있어? 나 없다고 그냥 신이 나서 물 만난 고기처럼 그냥 여기저기 사방으로 날뛰고 다니잖아? 엄마도 참 말씀 좀 가려서 하세요. 아이고 얘 민 변호사가 우리 집 사정 모르는 것도 아니고 새삼스럽게 뭘 그래? 안 그런가? 예 그럼요 사모님 저는 신경 쓰지 마십시오. 저기요 그런데 사모님. 왜요? 그 사장님께서요 저한테 예금한 돈을 좀 찾아오러 가시는데 그 가압류된 사실을 어떻게 사장님한테 말씀드려야 될지. 아니 말하고 자시고가 어딨어? 은행에 가서 돈 찾을 때 안 찾아지면 그런 줄 알겠지. 아니 그나저나 돈은 찾아서 어디다 쓰겠대? 예? 예, 그게요. 이제 퇴원하시면 요양하실 어디 시골에 가서 사실 생각이신 것 같은데요. 네? 시골로 요양을 가요? 아니, 그럼 이 심옥군이 그녀하고 둘이 어디 도망가려는 거 아니야? 내 이것들을 그냥 가서... 엄마, 됐어요. 그래봤자 재산 가압류돼 있는데 아버지가 무슨 돈이 있어서 시골로 요양 가겠어요. 안 그래요? 아니야. 너 그때 그 사랑이한테 해줬다는 그 집 말이야. 그걸 팔면 시컷 시골 가서 살고도 남지 뭘 그래. 그 빌라부터 뺏어와야 돼. 그게요. 그 빌라는 법적으로 이제 저 사랑이한테 증여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.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죠? 아유 어떡하긴 뭘 어떡해. 그때 그 백여 씨 그년이 시목분이 유치장에서 나오게 합의만 해준다면은 그 빌라 그 처분해갖고 나한테 준다고 약속했다고. 그러니까 백여 씨 보고 그 약속대로 빌라 그 달라 그래. 그러긴 그랬는데 이제 와서 줄진 모르겠네요. 아영이 때문에 백일홍 그 여자 만나는 거 우리한테 좋은 일 아닌데. 아 그러면 어떻게? 어 그래 그래. 민 변호사 자네가 가서 그거 받아오게나. 제가요? 아니 그 장남규 씨는 뭐 좋은데 취직했다카디 그 진짜 잘 넘긴지 모르겠네. 그러게 어제 에이스 디자인 사장님 화 많이 나신 모양이던데 괜히 서울에 올라가서 공장장님 따님한테
찢어대고 사고치고 다니는 거 아닐까? 에휴, 성격도 마주쳐야 한다고 설마 공장장님 따님이 그러기 하겠어? 스카우트 제의까지 받고 간다고 그만큼 뻐겼으니 올룰라물 대성 싶어 능글맞게 쫓아다니는지 누가 알아요? 아이, 설마요. 그렇게 궁금하면 송별 때 물어보세요. 그러죠. 그 빨리 전화해가지고 오늘 당장 송별하자 그러라. 야, 내가 소주를 마시더니 막 딱 요 한 잔 생각나네. 그럴까요? 아유, 아무튼 술은 뒷다리 좋아해. 소주 얼마 주는데? 빨리 전화해봐라. 응? 아니, 무슨 얘기들을 그렇게 재밌게 하세요? 네, 장남기 씨 오늘 송별회 하면 어떨까 하고요. 저 공장장님, 혹시 오늘 시간 괜찮으세요? 그래요. 오늘 일 끝나고 그 친구 시간 된다고 하면은 다 같이 기분 좋게 한잔하죠. 저기 비용은 내가 낼 테니까 괜히 저 회비 거꾸로 좀 하세요. 아싸! 공장장님이 소식입니까? 야, 기수 씨, 너는 빨리 전화해봐라. 빨리 포토그라피 해라. 예. 공부를 하자고. 네? 아유, 하여튼 술에 공짜까지 밝히고 그러다가 늙어서 머리 싹 다 벗기진다? 아이고, 이 많은 숱이 다 벗기질라 하면 한 200년은 걸릴기다. 여보세요? 기차 씨, 잘 지내지? 아이, 송별회는 무슨. 아, 내가 오늘 바쁘기는 한데 아, 그렇게들 보고 싶다니 할 수 없지 뭐. 알았어, 이따 갈게. 아씨, 좋은데 취직했다고 뻥쳤는데 얻어먹을 수도 없고. 저기 누나, 나 내일이면 돈 들어오니까 일단 푼돈 얼마만 줘봐. 뭐? 아니, 돈은 어디다 쓰게? 설마 또 도박하려는 건 아니지? 아이, 그러다 돈 다 날리면 자기 이번엔 정말 큰일 나. 아이, 누나도 참. 아, 내가 도박 끊은 지가 언젠데. 나 전에 일하던 가구 공장 사람들이 송별회 해준다고 그랬단 말이야. 아, 명색이 내가 이사였는데 얻어먹을 수는 없잖아. 알았어. 자, 여기. 아, 참, 누나. 아, 내일 들어오는 돈이 얼만데. 아, 팍팍 좀 써. 너 이거 나중에 이자 쳐서 갚아야 한다. 아유, 알았어 알았어. 잘들 계셨어요? 어이, 장남기 씨. 야, 이거 며칠 만인데 억수로 반갑네. 뭐 이렇게 또 많이 사들었어. 아니, 아니, 오늘은 우리 쪽에서 준비하려고 그랬는데 뭘 저렇게 많이 사왔어? 아, 제가 공장장님한테 받은 은혜 생각하면 이것도 모자라죠. 아, 며칠 새 얼굴이 정말 좋아졌네요. 그래? 원래 내 얼굴은 괜찮았는데. 그 느끼한 멘트는 여전하네. 아유, 이거 밤새 먹어도 남겠네. 남겠어. 아직 월급도 못 받았을 텐데 거긴 연봉이 꽤 짭짤한가 보지? 아이, 참, 누님은 스카우트 아무나 되고 그러는 거 아니잖아요. 제가 오늘 이거 확실히 쏠 테니까 다들 이게 허리띠 풀으시고 마음껏 드세요. 다녀왔습니다. 그래, 저녁은? 회사 근처에서 선배랑 간단히 먹었어. 집에 와서 먹지 뭐하러 사 먹어. 사 먹는 음식 조미료 많이 넣어서 건강에 해로운데. 알았어. 근데 엄마, 대체 장남기 그 인간은 엄마한테 돈까지 받아먹고 차승표한테 언제 말한대? 말 안 하던 눈치디? 나한테는 아까 잘하고 있다고 큰소리치던데? 엄마가 전화해서 따끔하게 한마디 해. 그러다 돈만 갖고 나르면 큰일이잖아. 알았어.